오늘 테마 종목이 센 종목들 뭔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자, 탄소 나노튜브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탄소 나노튜브는 소재죠, 소재. 자, 소재 탄소 나노튜브 CNT 관련해서 지금 오늘 오픈베이스가 또 탄소 나노튜브 관련 기술을 또 뭐 자회사를 통해서 갖고 있나 봐요.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관련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. 그거보다는 챗노봇이나 안철수 테마가 더 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LG화 자, 이차전지의 대장 역할을 하던 건데 이제 분할하면서 힘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, 자, 지금부터는 5일선 걸쳤는데요. 자, 지금 손절가는 여기 21선 깨 손절가를 아예 여기를 잡자고요. 여기 그래. 67만 원. 66만 원. 손절가 66만 원 잡고요. 손절가 66만 원. 지금부터는 5일선 갖고 싸 보세요. 5일선. 자, 고점 높이를 높이니까 5일선 갖고 싸우다가 이 전고점을 높이 뚫으면은 그때 한번 문의 주세요. 전고점 뚫고 또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전고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준다. 자, 대유 플러스 지금 691원이 앞에가 최저점인데 손절가 691원을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. 목표가는 920원 정도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죠. 920원이요. 금호석유. 자, 지금 21선에 걸쳐 있는데 21선 밑으로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. 자, 손절가 짧게 잡아요. 얼마? 이 자리. 14만 5천원. 14만 5천원 손절가 잡으시고요. 목표가는 이 전고점 뚫으면은 좀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. 지금 자리는 매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로 지금 자리에서 싸우는 건 아니다. 단기적인 싸움만 하시고 이평선 갖고 싸우세요. 자, 상복. 자, 역시 손절가 요거 잡으시고요. 1285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. 목표가는 역시 이 정도. 한번 볼까요? 이 정도 딱 잡으면 될 건데 155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죠. 자, 저 자리를 뚫고 한번 가는지 저 자리에서 저항막 한번 내려오는지 1550원에서 체크합니다.